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29일까지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창업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역가치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의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며 총 250개 팀을 선정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화 자금 지원에서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를 구분해 선발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50개 팀을 선발해 최대 1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기창업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중 200개 팀을 선발해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가치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 외에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 과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사업화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